인적이 드문 겨울바다의 파도소리 하얀 입김 내쉬며 걷는 한강의 밤산책 조용한 숲길 우연히 들어선 낯선 골목길 북적이는 아이들의 풍경 가볍게 대충 싸매이고 문을 열면 집에 있자 밖에 주니까 집에 있자 그냥 학교 갈 돈으로 보일러 들고 바닥에 누워있자 생각해보면 이 물속에서도 먹고 자고 나름 잘 살 수 있었네 언덕에서 내려와 핫팩으로 몸을 녹이면서 식당에 들어가도 메뉴가 별로니까 빵 우유나 사서 먹자 작은 교실 안에서 해지는 걸 보면 입 돌아가 그냥 여기 있자 돈만 놔두는 거 아니면 남들 다 하는 추억을 쌓기엔 별 속까지 너무 싫은 재질인가 밖에 추우니까 집에 있자 그만 학교 갈 돈으로 볼러 들고 바닥에 누워있자 생각해보면 이불 속에서도 먹고 자고 나름 잘 살고 있었으니까 날 좀 놔두면 다시 생각해보죠